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봄나는 모습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왕이면 봄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 땅에 멋있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멋있게 살려면 반칙해야 되고 위반해야 되고 남 밟고 올라서야 남들이 알아주고 봐주고 인정한다고요. 그거 안 하기로 하자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름받은 삶 아니에요. 우리 그 질서, 그 원리대로 안 살겠다는 게 이쪽에 들어온 사람들의 각오 아니에요. 근데 명분은 예수를 붙잡았는데 방식은 여전히 놓지 못하는. 몸은 애굽을 떠났는데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그를 통치하는 것은 바로의 사고, 애굽의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운 신뢰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나의 약함이 보내어지고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보내어지는 데 쓰임받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뭐 세상이 참 복잡한 것 같지만 꼼꼼히 본질을 들여다보면 단순해요. 나는 왜 사느냐? 보냄받기 위해 산다. 내 못남도 가난도 위대함도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주셨습니까? 그것도 보냄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 가슴에,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보내어지는 자로서 불을 지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